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서중학교가 아니고 대구에 있는 경서중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상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장하기 힘듭니다. 예, 민원도 많이 받고 힘든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우리 학교의 중앙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타시도 교육청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때 왔을 때의 그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만의 인생교육을 했던 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게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이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우연일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학교의 그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는 사실은 사실은 실제 자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아마 귀가 좀 불편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의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목대로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찾아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인생교육을 했던 것은 한 5, 6번만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가 이렇게 적용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교감으로 있을 때부터 다시 교장으로 왔을 때부터 연속되었던 한 5년간의 이야기를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하면 좀 쉽지 않겠나 해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는 대구광역시지만 실제로 행정구역상은 바로 옆에 있는 달성군에 있는 면소재지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217명이고요. 제가 과거에 2014년도에 교감으로 있을 때는 103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LH가 도시화가 확장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위성도시로 변해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유입이 많아서 학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인성교육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찾아내었던 사실 알고 보면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3월 1일자로 이 경서중학교의 공모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왔을 때 여기 보시면 인성을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자마자 제가 이 계단에다가 레드 카펫을 깔았습니다. 이게 실제 레드 카펫은 아니고 페인트로 친환경 페인트입니다. 친환경 페인트로 계단에다가 색칠을 해서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문구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 인성도 실력이다. 물론 국어법상으로는 인성이 실력이다 하면 인성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인성도 실력이라면 약간 달라집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재현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모 교수님의 과거에 교사 시절에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인성의 개념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때 소제목으로 인성도 실력이라는 걸 읽고 난 뒤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감이 되었을 때 교장생님에게 우리 한번 써보십시다 하니까 제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교장이 되고 나면 간판을 다 바꿀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여기 보면 인사를 잘 합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수리하고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이 하나가 인성을 향상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육 공동체 우리 교사들이 이것을 보면서 교장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우리 학교가 만들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전전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인성평가위원회인데 우리는 인성평가위원회를 만들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들이라는 우리 인성 동아리가 우리 학교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구할 때 실제로 한 영웅이 구할 수가 없이 여러 모여서 어벤져스가 되듯이 이 인성도 한 사람이 열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가지고 공통적으로 협업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질 높은 인성교육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포스터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2014년도에 우연찮게 경서중학교로 교감으로 나섰습니다. 13, 14년도 2년간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인성이 없었는데요. 시골학교다 보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이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이들의 인성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해주자. 그래서 시범학교를 제가 도입을 해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수학교 그 다음에 16년 지금까지 인성교육 교육부 지정 우수 모델학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14년도 근무를 하고 이제 공립학교니까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습니다. 2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또 다시 경서중학교에 공모가 있길래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했던 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행사 중심의 인성 교육을 많이 한 거죠. 뭐 인성 나무 열매 달기, 뭐 새내기 백일 잔치, 뭐 이런 것들. 사실 실제 보통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별로 좋지 않겠죠.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군가의 어떤 열정에서 인성계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 반복할수록 이 지쳐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고민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앞으로 제가 가더라도 어떤 교장이 오든지 어떤 교감이 오든지 좀 지속 가능한 인성교육이 좀 될 수 있는 그게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들이 했죠. 예, 우리 학교다운 방식으로 우리 학교 시골학교에 다운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큰 이론도 참 좋은데 정말 시골학교에 어떤 인성을 이렇게 녹여들면서 애들에게 스며들게 할까 그거 찾았는데요. 그게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할 거냐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면 교육과정 내외에 있는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다 교육활동 외에도 교육과정을 본다면 어떻게 편성할 거냐 하는 것이 실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은 아, 이 학교는 이렇게 해서 인성을 향상시키고 있구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알게 될 텐데요. 우리 학교 현실에서 출발하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학교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이. 과거에는 13, 14년대는 이 도시가 확장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전원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6천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백이와 지금 아이들이 충돌이 되어서 굉장히 약간은 힘든 학교가 변해져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전입온 학생들, 다시 말해 아파트가 6천 세대가 세워지고 난 뒤에 온 학생들은 사인이 참 많은 아들입니다. 대부분 다 임대 아파트의 LH라 좀 말씀이 좀 거북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사연들을 겪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근데 이 아이들이 마음도 굉장히 가난해요. 사실 토박이 아이들은 그래도 집은 좀 이렇게 누추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는 거예요. 이 충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아름드리가 이제 2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데 대부분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월 달에 이제 전입 가는 사람, 전입 오는 사람 합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 2월 달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학교든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대응 투자 한 800만 원 하고 나머지 한 800에서 16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했는데 특이한 것은 달성군에서 한 4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우리 학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때문에 자꾸 제가 바빠져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출발점은 이 다섯 가지로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1번과 5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혼자 하지 말고 동료에서 같이 하되 이제는 보여주기 이런 건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는 인성중심 교육까지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함께 실천하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학교의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에 전부 다입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우리 학교가 인성교육을 했던 그 교육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과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이게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융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대부분 두, 세 과목 이렇게 친한 선생님끼리 하지만 우리 학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오는 18년도부터는 이것을 학교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통합을 하는데 따로따로 제목을 붙이지 말고 그냥 K 프로젝트라 부르자. 그리고 그 소제목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부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1학년 1학기 K-메모로라는 수업과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옥포영화제 K-컬처라는 이 수업을 어떻게 주제 통합을 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의 수업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잡았습니다. 이 도로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일반 학생들 사이입니다. 이 학생들은 동네도 학교 건물도 촌스럽다 전해본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촌스럽지 않은 우리 이웃과 고향 이야기를 참 들리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2월 달에 교과목 선생님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제목을 정한 게 숨은 영웅찾기인데요. 우리 마을에 이 전입온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그동안 이끌어가고 해왔던 그런 어르신들 그런 숨은 영웅 찾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가 56시간, 창체 4시간에서 전체적으로 60시간을 만들었는데요. 교과가 7과목이 이 안에 주제 통합을 합니다. 과학과 수학, 도덕, 체육, 국어, 사회, 정보 이렇게 7개의 교과가 이 우리말 숨은 영웅 찾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참가를 합니다만은 과학과에서는 우리 옥포라는 그 시골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이어받아서 수학은 인구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인구의 동태를 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회과는 또 이어받아가지고 토론 수업을 합니다. 도덕과에서는 이 수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에 숨은 우리 영웅들이 어디 있을까? 기준점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고 체육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학교의 숨은 영웅들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심폐소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급과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과에서는 정목과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물론 이 백과사전이라는 의미가 큰 뜻이 아니라 마분지로서 이렇게 몇 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 통합을 하게 되게 되면 평가를 더 합니다. 수행 평가가 굉장히 스탠드에게 쉬워지는 거죠. 만약에 일곱 개 교과목이 하나씩 하나씩 수행 평가를 한다 하면은 힘이 들 텐데,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수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고, 또 선생님들도 이 평가가 굉장히 가볍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통합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학교에 자료를 많이 구하기도 하고, 또 문의도 많이 오고, 외부적으로 저나 우리 정보부장이나 또는 우리 인상부장이 강의도 많이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면담과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찾습니다. 동네 고물상 아주머니, 이용소, 그 다음에 옆집 농부 아저씨,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면담도 하고요. 창체의 시간을 이용해서 면담을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런 것을 아이들이 함으로 해서 인생의 역량이 길러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아직 이 시골 동네에는 토끼 고기를 요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뵌 아이들은 이 토끼 고기가 요리를 먹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 모둠 수업을 하면서 했을 때 이 토끼 고기 장사가 안 되죠. 물론 저는 과거에는 먹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먹진 않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동네 어른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이 주인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집에 찾아가서 아주머니의 이야기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봉사도 배우고 하는 인생의 역량이 길러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소의 이야기입니다. 58년간 지키고 있는 이 동네 토박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면담을 하고 이 직업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 이발소가 평생 직업이 되었고 본인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중에는 또 SNS 문자 보내는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이 옥포 청소인데 이 간판에 그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포 청소는 여기 보시죠. 여기 조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늘에서 탱크까지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옥포 철공소도 사무직으로 있다가 아버지 걸 대신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사가 물론 덜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면담을 했을 때 아주 따뜻하게 이 직업이 얼마나 앞으로 유망 직종에 하기 전에 그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직접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진로 지도가 되고 인성도 영향력 강화가 되고 향상이 되는 거죠. 사실 또 이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이게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인테리어를 오래 한 그 집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노가다가 되겠죠. 그런 집에 아이들이 찾아가서 갔는데 이 집의 주인은 이렇게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하러 오는가 싶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갑자기 뭐 면담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요즘에 수업에 뭐 이런 수업을 하냐고 아이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아이들이 겪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실패도 보고 좌절도 하고, 이런 주제 통합 수업이 저는 우리 모든 학교가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흉내만 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잡아서 한번 해보시면 따로 인생의 행사를 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인성과 직업교육이 향상이 된다 하는 사실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말 같고요. 이 입함 나무에 있는 할머니도 우리 지금 달성군이 오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입함 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찾아가서 자연의 또 소중함도 일깨워주는 것이고 많은 인생을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수행평가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도 세특에 그대로 기록을 우리 학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행사가 싫어서 이거 시작했는데 힘들어하죠. 예, 이러나 저러나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반응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특별한 행사 때문에 선생님들이 동원되지 않고 본인의 수업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쉽다고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매번 달리 수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힘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1학년이었고 그럼 2학년은 2학기 때 수업했던 걸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 수업할 때 2학년은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싸움을 할 때마다 싸움을 하지 말아 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2학기 때 우리가 여름방학 때 워크숍을 할 때 자꾸 싸움을 할 때 하지 말아 하지 말고 이 갈등 속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없을까 그런 안을 제안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들이 모여라. 6개 교과가 모였었는데요. 그 모여서 갈등에 관계되는 단원들은 다 뽑아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만들었던 게 옥포 영화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데가 달성군 옥포면 강릉인데 옥포면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옥포 영화제라 명령을 했고 사실 이 영화제가 아이들에게 영화 감독을 양성시키고 시나리오 작가를 양성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 속에서 그 갈등을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국어과가 사실 인성부장이기 때문에 이 국어과 수업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보통 국어과는 2학년 1학기 때 성장소설을 씁니다. 그것을 2학기 때는 시나리오로 일생이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영화제를 만드는데 가정과 또 기술과 들어오고 도덕과 들어오고 여기 보면 제 1회 때는 신문에도 나섰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공모교장으로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와서 신문에도 나왔는데 2회 때는 신문에 안 나더라고요. 예. 2회 때 이제 약간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화제를 만든다는 게 시나리오를 찍어주면 요번에 9편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친구들끼리 좋아했던 여학생, 남학생 관계의 이야기, 삼각관계의 이야기, 친구의 다툼 이야기, 학교 폭력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거창하게 찍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으로 조별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찍었던 내용들을 우리 학교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군청에 있는 강당을 빌려서 학부형들을 다 모셔놓고 영화제를 실시합니다. 영화제를 실시하는데 조금 앞에 거 보시면 여기 보면 요 그림을 보면 드레스 코트를 해가지고 달성군의 그 시청각실에 올라가는 길인데 시장에서 18m 배를 딱 끊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레드 카펫을 깝니다. 옆에 있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보디가드입니다. 아이들이 영화배우처럼 미소 짓고 올라가는 거죠. 이 행사를 굉장히 아주 즐거워합니다. 학부형들은 배꼽 잡습니다. 이 2회 때 했던 이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영화도 만들고 시상식이 다 좋은데 이제 이걸 만들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갈등들을 풀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가정과에 나오는 단원입니다. 가정과에 보면 우리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국어과, 과학과, 도전과, 아까 말씀드린 도덕과, 가정과들이 합해서 여러 과목들이 주제 통합을 해서 이 옥포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학교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대상을 받았던 그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2018년도 때문에 우리 학교의 대상을 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나름대로는 우리 학교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 상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체의 교육과정 가지고도 우리는 이게 이제 생활지도죠. 요거는 지금 2016년도 때에는 굉장히 이게 잘 돌아갔었는데 이 선생님이 가고 난 뒤부터는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열정적인 선생님이 또 사라진 거죠. 똑같이 하는 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시간 예상. 요거는 캠프입니다. 요 캠프인데 이 캠프는 학교에 500만 원을 대응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1박 2일로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전 선생님이 남아서 밤새도록 아이하고 소곤거리는 게 이 학교, 이 텐트의 핵심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빌로 돌면서 새벽 2, 3시까지 계속해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것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이제 17년도, 18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형식이 거쳤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전히 좀 짜가지고 많이 돌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좀 피곤하겠지만은 그 열정에 의해서 아이들은 기뻐할 때 또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1학년, 2학년에 구체적인 수업을 이야기했고요. 또 3학년 다른 수업이 있습니다. 시간계산에서 생략을 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은 좀 다르죠. 이야기하고 싶은 이건데 학생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학부형들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장이 오더만 이상하게 갑자기 인성을 강조하던데 공부는 언제 하노? 맨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과거에 시골학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안 들었었는데 이게 아파트가 딱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아주 서울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의대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는 그런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물론 실력은 안 되지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 생각이 이야기를 약간 나누고 싶은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아이들이 억수로 행복할 때 선생님은 힘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지치고 힘들수록 아이들은 행복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방법을 찾고 수업에 교과 주제 통합을 했었는데 이것도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교사의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교총에서 지금 서명 운동을 많이 받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서성이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보다. 지금 현실에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서성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시계 바늘을 딱 4시 20분에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빠요. 매일 바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물어봅니다. 김쌤, 이리 바쁘십니까? 4시 20분에 퇴근해야 되는데 바쁘다. 그냥 이랬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시계 바늘을 5시에 맞춰놔봐라. 그러면 그 40분의 시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노? 차도 안 밀리는데. 버릇이에요. 우리 교직은 경제적인 논리로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왔는데 내가 4시 20분에 퇴근하는데 야, 내일 상담하자.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그 반은 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과거에 우리 선배 선생님이 했던 그 서성처럼 아이들에게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점점 희석이 되고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조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선생님에게 저녁에 밤 11시, 12시에 전화가 걸려오질 않는다. 그런 소통을 하지 않으면 매번 민원에 발생되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불만스럽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말 대꾸하는 거 보면요. 그 선생님 행동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바늘을 딱 4시 20분에 맞추신 선생님들.
그분들의 급한은 항상 말썽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남아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따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뭐 도시락까지 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선생님이 있는 반은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매번 할수록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뭐 공모 교장을 왔으니까 좀 별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제가 괜히 왔다는 이렇게 후회도 좀 되기도 합니다. 아마 2년만 있으면 딴 데 가면 그만일 텐데 괜히 예전에 교감으로 왔을 때 이 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 꼭 기회가 되면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나는 왔는데 주변 환경과 선생님들은 다 바뀌어 있고 다시 이제 맞춰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인성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힘이 되고 앞으로 정년이 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학부형들 이야기죠. 예. 이상하게 서울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오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죠? 예, 지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서울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가장 기초 실력은 저는 지금도 예,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뒷받침이 될 때 모든 실력들은 향상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